어제 대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확진자 1명 발생 이후 5일째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자가격리자 수도 지난 3월 2일 1,462명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54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 지표를 보더라도 경남도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한 교회에서도 신도 40명이 확진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도는 이번 주 역시 집단 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대구 경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3대 방역 대책을 강화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강력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손 씻기 철저, 사람이 많은 곳과 대구 경북 방문 자제,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는 총 81명입니다. 시군별 확진자 수는 창원시 20명, 거창군 19명, 창녕군 9명, 합천군 8명, 김해와 거제시 각 6명, 밀양시 5명 등입니다. 도내 확진자 81명 중 19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45번 확진자 1명도 오늘 중으로 퇴원할 예정입니다. 퇴원이 확정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확진자 62명이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입원 병원별로 분류하면 마산의료원 49명, 양산부산대병원 7명, 창원경상대병원 3명, 진주경상대병원 2명, 국립마산병원에 1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자 62명 중 중증 환자는 73번 확진자 1명이고 나머지 61명은 경증입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경남 확진자 81명의 감염 경로를 분류하면 신천지 교회 관련 29명, 대구 경북 관련 14명,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 관련 10명, 거창 웅양면 관련 8명, 한마음병원 관련 7명, 창녕 동전노래방 관련 7명, 부산 온천교회 관련 2명, 해외여행 1명, 감염 경로 조사 중 1명, 불명 2명입니다. 도내 대구 경북 확진자는 총 282명이 입원하였는데 9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273명이 도내 병원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원병원에 132명, 국립마산병원에 101명, 마산의료원에 27명, 양산부산대병원에 6명, 창원경상대병원에 4명, 진주경상대병원 3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진주창원경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한 13명 중 양산부산대병원에 입원한 1명을 제외한 총 12명입니다. 현재 도내 잔여 병상은 마산의료원 79병상, 통영적십자병원 48병상 등 총 133개 병상입니다. 다음은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조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능동감시를 통해 찾은 유증상자는 427명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 403명, 검사 진행 중 7명, 검사 예정 17명입니다. 우리도는 신천지 신도 가운데 고위험 직종 종사자와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 거주 대상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능동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고위험 직종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1차로 통보받은 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 60명에 대한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고위험군 종사자가 아니거나 중복 명단 등을 제외한
47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고 전원 음성 판정되었습니다. 현재 2차로 통보받은 복지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 종사자 등 14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음성 51명, 검사 중 20명, 검사 예정 13명입니다. 고위험군 종사자가 아닌 사람 53명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명단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자체 파악한 고위험군 종사자 383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86명은 음성이고 검사 중 20명, 검사 예정이 77명입니다. 코로나19가 다수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국가 입국자에 대해 관리를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입국자 20명, 스페인에서 들어온 입국자 19명, 프랑스 7명 등 73명이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증상이라도 있으면 즉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14일간 능동감시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를 경유 또는 여행하고 오신 도민들께서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경남 119를 통해 꼭 상담받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맞춤형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 맞춤형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각 경제 실국별로 피해가 큰 업종과 기업, 도민들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현장 맞춤형 피해 대책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정부와 우리도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는지 또 지원 정책이 즉시 집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우리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가 편성 중인 추경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도의회의 심의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추경도 조기 편성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피해 분야 지원이라는 단기 대책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도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힘만으로 어려운 부분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예산은 긴급히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화훼농가 지원,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과일, 채소, 꾸러미 판매 등 공동체를 지키는 따뜻하고 착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도가 추진 중인 민생경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곧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